정치권의 국민들이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문제가 있습니다. 이 국민이 문제 흥미로워합니까? 예 피곤해하지 않나요? 그런 측면도 있고요. 아무튼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면 좀 여당에 좀더 협조를 안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아니, 저는 그런 야바위 자체에 저는 흥미가 별로 없어가지고, 국민이 흥미롭게 지켜본다는 것도, 요즘 그러한 그 구태정치 국민이 관심 없거든요. 근데 알겠습니다. 정치권만 유달리 이제 크게 이렇게 키우시는데,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촛불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. 그렇게 촛불 이전에도 선 총리 후탄핵 하면서 이리저리 가지고 놀고,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, 사말 퇴진, 무슨 6월 대선, 이렇게도, 일정도 제시하고 일정 그랬었죠. 제시해보고 했지만 먹혀들지가 않았잖아요. 근데 촛불 다 끝나고, 국민이 아직도 적폐청산 바라고,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달라고 하고, 속도 내달라고 하는데, 아직도 무슨 정치 기술적으로 서로 마음에도 안 맞는 혼사 얘기를 건네고, 서로 저기 앙숙이다가 갑자기 눈이 맞고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그 구정치 구태정치라고 이미 찍어버리지 않았나요? 근데